안녕하십니까. ESG 네트워크 대표 김경식입니다. 시니어 TV에서 세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탄소경제가 불러온 기후변화와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탄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인류 문명의 근육과 피 역할을 한 철강산업과 전력산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기여를 했고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떤 의미와 가제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경제와 경제 활동의 배경이 되는 자본주의, 즉 강대국은 어떻게 변천해왔고 어떻게 해서 전 세계가 오늘날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체제로 편입되었는지,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주 미추왕릉지구에서 출토된 로마의 유물입니다. 3세기 후반의 일인데 벌써 전 세계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 원성왕릉 앞에 있는 서예긴 모습의 석상입니다. 8세기 후반의 유물입니다. 이 사진은 중세 중국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앞의 작은 선박은 1492년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입니다. 90명이 승선하였습니다. 뒤의 큰 배는 이보다 80여 년 앞선 명나라의 원정선으로 길이가 137m, 총 350척으로 3만 명이 승선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총사령관 송응천과 그들이 가져온 은괴입니다. 당시 중국은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명나라군은 군수자금으로 은 780만 냥을 가지고 왔으나 당시 조선은 물물 교환 시스템인 관계로 은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시물자를 대는 백성들의 고통도 심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중세 이전부터 세계는 그 시대의 시간과 방법으로 교역이 활발하였고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으며 화폐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 관련 이야기는 최근에 김동기 변호사가 쓴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좀 도움을 받았고요. 이 김 변호사님은 지정학의 힘이라는 제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의 산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과거로 더 멀리 돌아볼수록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의 이동이 세계적 현상이 된 중상주의 때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주의는 무역을 통해 기금속을 축적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경제사상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부터 18세기 산업혁명까지가 해당됩니다. 중상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은 9세기 이후 분열의 시대에서 시작됐습니다. 907년 당나라가 망하고 뒤이어 979년 송나라가 등장하지만 곧이어 1126년경 만리장성 북쪽의 금나라가 한때 힘을 썼습니다. 이후 1206년 징기스칸의 몽골이 금나라와 송나라를 점령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이 당시 중동지역 또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심화되는 와중에 11세기 투르크족의 일파인 셀주크족이 비잔틴군을 격파하자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서유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셀주코족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을 약탈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는 그 후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던 몽골도 1241년 오코타이가 죽자 분열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 수행 과정은 동서양의 교류를 촉진시켜 유라시아 대륙의 실크로드가 회복되고 유럽과 중동 및 중국, 인도와의 교역도 회복됐습니다. 농업이 주산업인 이 시기 유럽은 농업기술의 혁신, 즉 산포제로 생산성을 50%나 증대시켜 시장과 도시를 키우고 원거리 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중국의 비단 도자기, 인도의 향신료가 유럽으로 가고 그 대가로 유럽과 중국의 금은이 중국으로 인도로 갔습니다. 한편 유럽은 갑작스런 기후 악화로 1315년경에는 엄청난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350년 전후로 흑사병으로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의 급확산 역시 활발한 교역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1453년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의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점령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때까지 동서 교역은 주로 아랍 상인들이 주도한 낙타 무역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시아의 귀중품을 지중해에 도착시키면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를 받아 유럽 각지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크로드의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동서양의 교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한 유럽 영주들과 상인들은 대항해 개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포르투갈 왕자 엔리케는 1488년 희망봉을 발견하고 1493년에는 향신료의 산지인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1492년 에스파냐 여왕의 자금을 지어받은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돌아 산살바도르, 지금의 도미니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은 땅이 척박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았고 인구가 빈약했습니다. 주식도 빵, 죽, 소금에 절인 고기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반면에 대항해 시대를 통해 진출한 신대륙에는 감자, 옥수수, 설탕, 담배, 토마토, 초콜릿 등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뒷날 이 지역에서 발견된 금은은 화폐량을 증가시켜 산업혁명의 혈액 역할을 하는 등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면서 대영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편 당시 인도는 보석, 비단, 향신료의 나라로 유럽인들에게 꿈의 나라였습니다. 향신료 중에서도 육두구 열매는 딱딱하고 냄새나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 데 필수 양념이어서 열매 하나가 금화 한 입과 같을 정도로 환상의 교육 상품이었습니다. 중국 또한 금문 외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 최대 부자 나라였습니다. 도자기, 차, 비단, 인쇄술, 향신료 등 유럽인들에게는 모든 게 수입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유럽의 국력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해외 원정당 규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나라 황관 정화가 1405년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원정에 났을 때 규모가 큰 선박의 크기는 길이가 137m, 폭이 56m, 총 350척에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90여 년이 지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는 승선 인원이 90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부족할 것이 없었기에 원정의 목적이 침략이나 약탈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희귀한 물품의 조공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상인은 전 세계를 배회한 은이 중국에 도착하면 마치 여기가 자연의 중심이라는 듯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은 은을 주고 외국에서 살 물건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먼 훗날 영국은 중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은을 회수할 길이 없자 식민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아 은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은보니제의 중국 경제가 요동을 쳤고 이를 막고자 중국은 아편 몰수와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1, 2차 아편 전쟁이고 여기서 패한 중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축통화, 즉 보니 제도입니다. 보니 제도는 기준 자산을 근거로 화폐 가치를 정하는 제도인데 주로 금은이 기준이 됐습니다. 은보니 제도는 고대부터 중국, 인도가 채택을 했고 금보니제는 1816년 영국이 채택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는 이들 나라가 당시 전 세계 최강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금은이 미국으로 집중됐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 달러 체제 형성의 기반이 됐습니다. 한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인 전쟁이 유명한 칼레 해전입니다. 158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을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영국은 아프리카 노예를 150년 동안 340만 명이나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보내고 북아메리카의 은으로 인도와 중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무역을 통해 국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이 시기 17세기 말에 미국인 30만 명이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만약 은이 없었더라면 유럽은 아시아 시장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가 넓어지고 금은이 쌓이다 보니 자연히 임금은 크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왜 당시 선진국인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일어나지 않고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중국은 높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구가 많았고 경제의 선순환으로 자본의 추가 수요가 적었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로 저임금이 고착화됐습니다. 이는 중국 내 구매력을 약화시켰고 자연히 신규 투자 혁신 필요성도 적었습니다. 중농주의 기조가 있는 프랑스도 아직 높은 농업 생산성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간섭이 심해 관료적 분위기가 지배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 생산성도 낮았고 인구가 적어 임금도 높았습니다. 1775년 런던 노동자의 임금은 비엔나 노동자들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영국은 값싼 에너지, 즉 석탄 덕분에 기업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됐습니다. 이미 1624년에 터커 제도를 도입하여 상업 무역이 영국 내 제조업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기술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더욱이 북아메리카 은의 유입과 노예 무역과 식민지 수탈로 자본도 풍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임금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필연성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 여건과 이를 받쳐주는 자본의 존재가 산업혁명을 선도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직물시장에서 시작된 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의 결과입니다. 당시 중국은 거의 모든 제품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물시장에서는 영국, 서유럽, 인도와 비교 우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경쟁력에서 밀리자 인도 면직물 수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유럽과 아메리카로 재수출하면서 식민지 시장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은 기계화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석탄 광산에서 시도된 전기기관 개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침내 1709년
나비가 석탄으로 철 제련 과정에 사용되는 코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나무를 태운 수초로 제련을 하여 산림이 황폐화됐으나 코크스 발견으로 숲도 보호하고 산업 환경의 방아쇠인 증기기관으로 이어졌습니다. 1775년 제임스 와트에 의해 증기기관은 철도와 선박용으로 혁신적인 개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식민지 쟁탈전을 격화시켰고 급기야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전형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거래가 화폐로 이루어지고 자본가, 소규모 자영업자, 노동자, 빈곤 계급이 형성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의 판단 기준은 이윤 추구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기술이 발전, 혁신될수록 자연과 자원을 무한대로 이용해서 생산,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는 심화됐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됐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정점에 다다랐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실행해야 할 ESG 경영의 씨앗은 이미 이때 뿌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특별한 친소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엄청난 군사물자 특수를 누리고 전시공채를 매입해 주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의 외상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의 여론이 영국과 프랑스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던 와중에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인 128명이 죽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뒤늦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 각국은 전시 채권 상환을 위해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고 미국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 미국은 37억 달러 채무국에서 전쟁 후에는 132억 달러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뜻밖의 행재였습니다. 미국 물품에 대한 유럽의 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미국으로 금이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미국 내 금 보유액은 전쟁 전 20억 달러 미만에서 전쟁 종료 무렵 4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금 본위제 하에서 금의 유입은 통화량을 팽창시키므로 미국 통화량은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런던이 보유했던 대량의 미국 채권과 주식이 뉴욕으로 다시 회수됐습니다. 런던 시장에서 전비 조달을 위해 미국 철도 채권 등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유럽 각국은 대러시아 채권을 상실하면서 서서히 쇠락의 길을 재촉하게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대러시아 투자금 차관 회수를 못하게 됐고 독일은 최대 무역국 시장을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전쟁 특수로 시작된 호경기가 지속되어 1920년대 영원한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미국의 세계 중심국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은 전후 배상금과 전시 채권 처리 문제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패전국 독일이 상환 능력이 없었습니다. 1921년 파리 평화 조약에 의해 독일은 같은 해 5월 1일까지 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여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케인즈는 독일에서 저지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독일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며 연합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독일은 첫 해 2억 5천만 달러만 갖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석탄산지 루르 지방을 침공했습니다. 이미
이에 미국은 배상위원장인 도저의 제안에 따라서 독일의 배상금을 125억 달러에서 약 9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일에 미국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은 독일은 이 달러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채무 감축도 미국에서 공황이 시작되는 등 세계 경제가 계속 불안하자 1929년 미국 대표 오원 영에 의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31년 후보 대통령에 의해 지불 중지가 결정되면서 전후 배상과 전시채권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전시채권 문제가 일단락되자 각국은 전쟁 중 극단적 인플레이션으로 중단됐던 금본위제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으로 국제 간의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곤란해서 전쟁 중에는 금본위제가 중단됩니다. 이러한 것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미국은 1919년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금본위제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복귀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대외적으로는 금으로 결제를 하되 자국 내에는 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금환본위제였습니다. 즉 각국의 화폐 발행은 금이나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인 미국 달러화나 영국 파운드화 보유량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위기가 오면 전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게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당시 영국의 케인즈는 미국의 금 보유량이 매우 지배적인 상황에서 파운드화를 금에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달러에 연계하는 일이고 이는 영국 경제가 미국과 월가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맛에 따라 영국 경제가 좌우되는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미국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괄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24년부터 철강, 기계, 석유 등 기간산업이 발달하고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드 시스템으로 자동차 양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이 늘어나고 고무, 판유리, 의류, 전선, 니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이를 다 수용해 주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달은 엄청난 산업 유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도로가 늘어나면서 원거리 출퇴근이 가능해지자 전원주택이 늘어나고 건설업과 토목업이 살아났습니다. 이는 주유소, 페인트, 광고업, 소비자 금융, 가전제품이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영화, 관광, 출판, 교육, 마케팅 등 서비스 발전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의 집중과 집적의 빠른 속도는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원료단가 하락 경쟁을 심화시켰고 이는 또다시 독점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저축률은 특이한 경제 현상을 유발했습니다. 유동성 과잉이 1920년대 주택, 주식, 자동차 교체품을 일으키는 등 돈이 몰리면서 대공황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기업도 개인의 잉여 저축을 끌어들여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등 다국적 기업화를 시도했습니다. 1929년 9월 3일 381포인트에 도달했던 다우지수는 다음 달인 10월 24일 소위 금음 목요일에 11%나 폭락을 합니다. 1929년 산업생산은 미국 30%, 독일 25%, 영국 20% 정도 각각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미국 500만, 독일 450만, 영국이 20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황 발발은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간 미국 경제의 특성에 연유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제품 가격이 인하가 돼야 하는데 시장이 독점이다 보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 다시 말해서 독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습니다.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시기 노동운동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계층별 소득 변화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점구조로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배당소득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서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임금 인상도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배구조의 변화, 다시 말해서 자본소득의 증가와 노동소득의 저하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 대공황입니다. 실제로 1921년에서 1929년 사이 자본에 대한 배당소득은 219%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고용소득 총액은 40%, 1인당 소득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소득 분배가 구조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 하에서 축적된 이윤이 실물 투자보다는 저축이나 주식 투자로 쏠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1920년대 경제 구조상 미국의 불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몇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근본의제가 다시 붕괴됐습니다. 1929년 우루과이, 브라질 등 농업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31년에는 독일, 32년에는 영국, 33년에는 미국마저 근본의제에서 이탈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무역 제한 정책으로 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됐습니다. 1930년 미국은 수입 관세율을 19.8%에서 33.6%로 높였습니다. 31년에는 인도와 중국이, 32년에는 자유무역의 최대 부류인 영국이 수입세법을 제정했습니다. 급기야 1932년 8월 영연방제국의 대표가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비영연방국에 대해서는 고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오타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영연방 소속 국가들 사이에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영연방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2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블록 경제를 형성한 것입니다. 오타와 협정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는 블록화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동남유럽을 대상으로 나치 광역 경제권을 만들었고 미국은 통상협정법을 제정하여 범아메리카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만주를 묶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었고 프랑스는 프랑블록을 형성했습니다. 블록 내에서는 상호간의 특혜를 주고 블록 밖으로는 대단히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블록과 블록 간의 대결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국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방식은 뉴딜식과 나치즘식이었는데 재정정책이 본격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실패했고 독일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지출 규모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32년에서 1938년 사이 군사비를 22배나 증가시켜서 정부 지출 중 군사비 비중이 43%나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1.4배 증가시켜 비중이 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도의 재정 지출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독일처럼 막대한 양을 일시적으로 지출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전쟁 준비를 통해 단기간에 공황을 극복했고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이 적었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정책을 주장한 케인즈도 내 이론을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일시적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전시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2차 세계대전은 케인즈의 이론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제조품의 42%, 철강 57%, 석유 62%, 자동차
90%를 미국이 생산했습니다. 2차 대전을 통해 새로 늘어난 이러한 과잉 설비와 과잉 달러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 확보가 필요한데 미국 외에는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황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사유주의 대응 전선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동맹국에게 달러 원조를 선언했습니다. 4년간 130억 달러를 유럽에 지원하는 유명한 유럽 부흥계획, 일명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에 참여한 16개 국가에서 GDP와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은 근대화되고 채무는 줄었습니다. 참여국의 산업 생산성이 60%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경제성장으로 서유럽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공산주의가 확산할 토양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공황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채무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의무 강요를 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미국 체제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는 전후 냉전 질서가 본격화되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서유럽의 재건을 위해서는 독일 루르 계곡의 석탄을 중심으로 식량, 철강, 비료 등의 생산이 선행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은 스탈린도 우려했지만 히틀러 유럽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우려를 고려해 미국은 서독에 미군을 주둔시켜 불안해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안정감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9년 4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설립이 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발발 일주일 후인 1941년 12월 14일 미국 재무부 장관 모건소는 연합국 안전기금 설립을 준비합니다. 미국이 이제 막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전후 질서를 구상하는 자신감과 치밀함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이어져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 모였습니다. 전쟁으로 각국은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환율을 안정시켜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논의하는 IMF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를 기축으로 한 고정환율제도인 금환보니제를 채택했습니다. 순금 1온스를 35미국 달러로 하고 다른 나라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 전 세계 금의 70%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금보니제로 복귀하고 다른 나라는 자국이 보유한 금과 미국 달러화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정치적 미국 체제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미국 달러 체제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마셜 플랜과 IMF 창설로 2차 세계대전 후 체제 안정이 이루어지고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재건되면서 미국 밖에서는 달러가 넘쳐났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달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특전을 활용해서 국제수지 적자를 대량의 달러 발행으로 보전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달러 발행 금액은 미국 금 보유량의 12배나 됐습니다. 요즘 용어로 엄청난 양적 완화가 일어났습니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프랑스를 필두로 금 퇴환 요구가 일어나서 미국의 금 보유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많은 국가가 미국 달러가 금과 같다는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은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 다른 나라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 퇴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 수지 조정은 금이 아니라 환율의 몫이 됐습니다. 순금 1온스를 35미국 달러로 고정시켰던 브레튼 우즈 체제, 다시 말해서 고정 환율제는 1976년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열린 IMF 총회에서 환율 자율화를 선언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이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동향에 이목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나 2019년 코로나19 등으로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는 일상화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 금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금리와 환율과 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국의 경제사정이 요동을 치고 기업의 성과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와 재정이 흔들리니 양극화가 심화 확대되고 지속가능성, 특히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졌습니다. 2006년 여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저당증권은 여전히 널리 팔렸지만 악성 리스크가 가장 취약한 그림자 금융 분야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2007년 8년의 미국 금융위기는 새로 등장한 그림자 금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중개 또는 금융중개기관을 말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신용위기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매달려온 그림자 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비우량, 다시 말해서 서브프라임 담보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미국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한때 대공황 전단계까지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지닌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앙은행의 돈을 시중에 마구 방출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을 달러 네트워크의 불가결한 중심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파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경쟁력 회복을 노렸던 유럽은 유로 체제, 즉 역내 고정 환율 유지로 인해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파산 위기까지 몰리고 공무원 봉급과 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는 세계 경제의 나비 효과로 인해 기축통화국의 정책에 휘둘리고 민생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양적 완화로 자국의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면 상대국도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 품의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2010년 아랍의 봄도 비기축통화국이 겪는 불운의 사례입니다. 2010년 당시 아랍은 식량난에 빠졌는데 마침 지구온난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농사가 흉약이 되어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밀가루가 폭등과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응한 환율 절하로 서민의 부담은 배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튀니지는 자세민 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었고 뒤이어 이집트, 리비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도 정권이 전복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더 적나라한 사례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4개국 재무장관을 뉴욕 맨하탄 플라자 호텔에 불러 이들 나라 화폐 가치를 평가 절상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엔화의 가치를 미국 1달러당 250엔에서 120엔으로 50% 이상 절상시켰습니다. 이 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1985년 6.3%였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86년에는 2.8%로 주저앉았습니다. 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자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국내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이는 실질 임금 하락과 내수 침체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85년 5.0%에서 87년 2.5%로 2년간 5차례나 인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경제성장률은 85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부실기업 정리, 신수요 개발, 생산 효율성 확보 등 산업구조 조정은 등한시하고 산업투자는 외형 확장으로 민간 소비는 명품 수입으로 유동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가서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89년 일본 정부는 버블을 우려해서 긴축금융에 들어갔고 이는 다시 자산가격 하락과 부실채권 양산 및 개인과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장기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당시 한국은 상대적으로 원화절하의 혜택을 받아 80년대 후반 3저호황, 즉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역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유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자 1995년 선진 7개국이 달러 가치를 높이던데 강한 달러 정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자본수지 흑자 정책을 폈는데 이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독일입니다. 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 달러당 2.79마르크에서 1.63마르크로 42%나 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85년 2.33%에서 86년 2.29%로 소폭 둔화됐습니다. 경상수지 역시 일본과 달리 큰 감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리도 85년 4.0%에서 87년 3.0%로 1.0%만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경제구조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미 독일은 제조업에서 전 세계 하이엔드 제품 시장의 독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계 광산설비 50%, 인쇄설비 40%, 제철설비와 공작기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 하천기지로 동독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동독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관세로 서독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도표를 통해 미국 금리 정책이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자산버블 상태를 진단하여 금리를 결정하면 이는 환율과 자본 유출입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상대국의 수출입 변화와 자산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대국은 이러한 자국의 종합수지와 거시경제 지표, 자산 버블 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대외 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자산 버블이 형성된 국가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통화 전쟁의 이면에서는 기축 통화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 무기는 자국 화폐의 위상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유로화는 전 세계 통화거래 비중이 72%에 달하여 당분간 지위 유지가 가능하나
통화 정발난발로 장기적으로 침몰하는 타이타닉 오신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위안화의 기축통화는 중국의 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이출금권, 즉 SDR을 편입시키고 금을 매집하고 AIIB, 즉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설을 주도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으나 환율에 개입하는 낙후된 시스템, 지나친 무역 흑자 등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이제 주장 복귀도 많습니다. 역사상 어떤 종이 앞에도 살아남은 것이 없다. 달러도 예외가 아니다. 자체 가치를 가진 화폐만이 살아남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금과 이산화탄소를 기축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출권 부여로 화폐의 조건 중 하나인 희소성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드나 중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맞아 미국은 엄청난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가 유효 수요와 고용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긴축 정책, 즉 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0.00에서 0.2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수단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자국 내 유치를 중시하는 것은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제조업 비중이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도 작용했습니다. 유럽은 EU로 수출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제도를 2023년 10월 10원 도입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일어났던 보호무역과 블록경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기축통화의 움직임에 생사가 달린 국제금융자본이 발빠르게 ESG 경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